안녕하세요. 김효진 씨의 헤어를 담당하는 김주희입니다. 김효진 씨 하면 떠오르는 긴 머리 볼륨 웨이브. 오늘은 김효진 씨의 물랑 웨이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핀셋으로 윗머리를 걷어낸 다음에 볼을 세워서 끼시고 앞으로 당기시면서 머리카락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쭉쭉 내려가 주세요. 웨이브를 넣고 나서는 볼륨 스프레이를 뿌리 쪽에 뿌려주시고요. 드라이기로 머리를 살짝 말리신 다음에 볼을 아래로 약간 내리셨다가 위로 떠 올리시는 느낌으로 올리시고 바람을 주시고 식을 때까지 있으시다가 내리시면 뿌리 쪽의 볼륨을 되게 많이 얻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롤을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껴주시고 그대로 드라이 바람을 주시면서 롤이 내려가시면 되세요. 전체적인 머리를 롤에다가 안으로 한번 말아주시고 바깥쪽으로 한번 말아주시고 드라이 바람을 주시면서 머리카락이 롤에 겹치지 않게 계속 아래로 빼주시면 되세요. 마무리로는 오일 타입 에센스를 손바닥에 이렇게 비비셔서 손가락으로 빗질하듯이 빗질을 해주시고 끝에 모발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잡듯이 잡아주셔서 머리가 아래쪽은 탄력 있고 위에는 내추럴한 그런 물랑 웨이브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김효진 씨의 물랑 웨이브 잘 보셨나요? 다음에는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의 신세경의 언더 포니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